신사기 치화기. 치화의 내력. 신사기는 백봉 신사께서 두암 노인 백전 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 대종사께서 두암 노인 백전 종사에게서 친히 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 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이며 1923년에 무원 종사께서 존경에 편입하신 것입니다. 치화기. 삼가 상고하건대 치화주는 한검이시니 다섯 가지 일을 맡으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시면 나라를 처음 세우사 법통을 억만세에 들이우시니라. 아시다시피 조화주는 한임, 교화주는 한웅, 치화주는 한검이십니다. 조화주 한임은 개천하시어 오물, 다섯 가지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물건은 바로 삼일신구 세계운에서 말씀하는 행저화 유제의 물을 가리킵니다. 또 교화주 한웅은 입도하시어 오운 즉 삼일신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치화주 한검은 건극하시어 오사. 다섯 가지 일즉 나중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농사 명령, 질병 형벌, 선악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즉 한임은 개천. 개천국 하늘나라를 여시어 만물을 조화하시고 한웅은 개천입도. 즉 한임께로부터 천부삼인을 전수받아 천웅도, 한웅도, 대웅도, 박달도, 배달도를 수립하시어 366자 진리의 말씀으로 제세이화 홍익인간을 실현하시어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천 즉 하늘나라를 재현하신 것입니다. 한검은 한웅께로부터 천부삼인을 전수받아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여 건극 즉 황극을 세워 임금이 되시어 366사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억만세는 옛말로 차례대로 잘 골해인데 발음 편의상 우리 한풍류 가사에서는 골 잘해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억만년의 년이죠. 골은 백천만이라 할 때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며 가루가 고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울퉁불퉁 하지 않고 고르게 평면처럼 퍼지려면 알맹이가 아주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말에 많다라고 할 때의 만이라는 말도 일만만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자른 얼굴에 기름이 잘잘 자르르 흐른다라고 할 때처럼 가루보다 훨씬 더 작은 모양으로 억수로 많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순우리말 중 많은 것이 소위 상형문자인 한자 발음과 직결됩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한자라는 글자 자체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것을 중국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소위 황제라고 불리는 헌원시대부터 상고대 중국이 제후국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문장언어가 되면서 결국 지금의 중국어로 변천된 것이 됩니다. 뒤에 기회가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스물에서 온 백까지 순 우리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뜻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말의 어원이나 정확한 뜻의 연원을 밝히기 위하여 국어학도 전공했습니다. 세 신관과 네 신령에게 명령하사 공경스레 직분을 주시어 인간의 366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서 삼선사령이라는 제도는 천부경에 기록된 운삼사의 삼사와 직통하고 우리 한풍류 가사에서 석트고 일마처 네 큰 고동이라 할 때의 석과 넷과 통합니다. 삼일신고에서 성통공원의 경지가 곧 석트고 네 큰 고동이라는 발대신기의 경지가 됩니다. 공화는 일 마치다라는 말이 되고 성통은 성명정의 삼진을 일신으로 되돌린다는 대표적인 말로 나타낸 것이 됩니다. 삼선의 선은 신선 선자와 통하는 글자로서 삼선은 세 분의 선관 또는 철, 문무의 문을 담당하는 신관을 가리키고 사령은 네 분의 문무의 물을 담당하는 신장을 가리킵니다.
3일 신고에서 군령 저철이라 할 때의 영철 즉 설령의 순서대로 철령을 가리킵니다. 삼선사령이라는 말에서 나라의 제도를 천부의 이치에 따른 운행원리에 우주만물의 이치에 따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선은 팽우 신지 고시이시고 사령은 지제 옥저 숙신 숙이입니다. 팽우는 우관으로서 토지, 신지는 사관으로서 문자, 고시는 농관인 주국으로서 농사, 지제는 풍백으로서 명령, 옥저는 우사로서 질병, 숙신은 뇌공으로서 형벌, 숙이는 운사로서 선악을 맡은 것입니다. 역사 기록으로 보면 하늘나라인 한인의 한국, 박달나라인 한웅의 단국, 단군왕검 한검께서 세우신 조선의 각 시대의 삼사오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선사령이라 하였다가 한인시대의 정치기구가 완벽하게 정립되면서 삼사오가 제도로 된 것으로 됩니다. 나중에 한웅께서 삼사오가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태백산 단목하로 내려오셨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사오가는 팔가라고도 합니다. 혹시 홍범 구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행의 원리 등 9개 범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홍범 구주에는 농용 팔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팔정이 8가지 정사로서 곧 팔가의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사는 풍백, 우사, 운사로서 각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여 이미 삼권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가는 즉 오사를 맡은 직책로서 우가는 주곡, 마가는 주명, 저가는 주병, 구가는 주영, 양가는 주선학인데 우가는 지금의 농산부, 마가는 국방부와 국가안전부, 저가는 보건사회부, 구가는 내무부와 검찰과 법원, 양가는 교육부와 법무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한배달 조선시대에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기관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부여시대의 구서, 9가지 맹서의 의식이 있었는데 정치를 잘 알아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풍백이 입법관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이며 원보라고 하며 주로 팽우가 맡은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대종교 경전에서 3일신고 첫머리의 재활원 보팽우라고 할 때 원보가 곧 순우리말로 맛도비, 지금의 말로 맛도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치를 통하라는 근세 조선시대의 영의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사는 행정관 즉 시정관이며 운사는 사법관입니다. 이 삼사의 아래 오가가 소속되어 있어서 삼사가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명령을 맡은 마가의 일은 풍백에 소속되고 국방을 맡은 마가의 일과 농사를 맡은 우가와 보건을 맡은 저가는 우사에 소속되고 선악을 담당하는 양가와 치안과 형벌을 담당하는 구가는 운사에 소속되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수시로 옮기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즉 순환보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은 바뀌어도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사기 치화기에서 적은 삼선사령의 직책은 완전히 고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임명되었던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윷놀이에서 도개, 글, 윷, 모는 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가리키는 말이며 각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를 나타내고 1, 2, 3, 4, 5점 등 점수에 따라가는 거리가 오행상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4, 5가 제도와 윷놀이 오행상생의 원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366사는 다 아시다시피 성신애제화복보응에 대하여 366조목으로 기록된 팔리운, 성운팔리라고도 하는 참전개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전의 전은 온전한 인간을 뜻합니다.
즉 8가지 가르침을 366조로 나누어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계율을 담은 경입니다. 이 366사를 압축한 가르침이 한검께서 말씀하신 8조대고라고도 합니다. 성신의 재화복보응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헌신도 짝이 있으니 남녀는 화합하여 원망, 질투, 음란하지 말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 해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함께 풀 뜯는 소와 말과 같이 양보하고 빼앗지 마라, 호랑이 같이 사납게 굴지 말고 사람을 해치지 마라,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 사특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마라, 한우를 지극히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등등 예를 드는 방법으로 간략히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치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신관과 신령들아, 땅이 개벽된 지 이미 21,900돌이니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니라. 그러나 처음 지어진 그대로 예와 같고 질박함이 변하지 않아 그로서 순진함이 이와 같으니 너희는 서로 제가끔 공경할지어서. 여기서 땅이 개벽된 지 이미 21,900돌이라 하셨습니다. 한검께서 나라를 세우신 해가 서기 전 2333년이지만 세검 한 몸 한 백검으로서 이는 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를 여신 해로부터 21,900년이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1,900년보다 더 자세한 21,960년을 기록하고 있는 3일신 고봉장기에 의하면 한검께서 조선을 개국하신 무진년인 서기 전 2333년에서 두 돌 갑자전으로 갑자년인 서기 전 2457년에서 다시 366갑자 21,9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서기 전 24,417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 전 2,457년을 기준으로 땅이 개벽된 지 21,9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24,417년에 하님께서 개천, 개천국 즉 하늘나라를 여셨으니 정확히 말하면 올해 개면년 서기 2023년은 개천 26,440년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대종교에서 쓰는 개천 4,480년은 한검께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해, 즉 3일신 고봉장기에 기록된 무진년의 두 돌 갑자 전에 갑자년인 서기 전 2,457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팽우야, 너는 우관이 되어 토지를 맡으라. 태초에 거치름이 개척되지 않아 풀과 나무가 얽히고 막히어 백성들이 짐승과 함께 굴 속에서 같이 지내니 그 산을 뚫고 내를 파서 길을 내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지어다다. 풍백은 치화기 기록의 내용을 보면 저가 즉 지금의 보건사회부와 건설부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됩니다. 3일 신고에 의하면 팽우가 원보로 기록되고 있는데 원보는 즉 풍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팽우는 풍백도 맡은 때가 있고 건설 담당을 맡은 때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원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맛도비, 요즘 말로 하면 맞이, 도우미가 되며 삼정승 중 영의정에 해당합니다. 신지야, 너는 사관이 되어 글을 맡으라. 말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글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니 오름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따라올 바를 알게 함이 오직 내 공적이니 힘쓸지어다싸. 신지는 지금의 이 치화기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교육부, 법무부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됩니다. 조선시대로 보면 역사를 기록하는 승정원, 언론을 맡은 사관원, 법을 맡은 형조, 사원부 등에 해당합니다. 신지는 직책이고 사람 이름으로는 혁덕, 발리 등이 기록되고 있는데 혁덕은 녹도문을 창안한 것으로 기록되고 발리는 서기 전 2094년에 소위 신지비사인 서효사를 지은 인물입니다. 고려시대 김희재가 신지비사라고 하였는데
우리 대종교 경전의 신약유운 중관가 41장에서는 신공비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지에 대한 역사 기록으로는 지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지비사 서요사는 예언하는 글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재를 지내면서 하늘에 맹서하는 내용으로서 한인, 한웅치우, 한검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간략히 적고 지난 40번안이라는 사만 제도의 저우령 무령풍수 원리에 따른 지정학적 의의와 번영을 추건하며 나라의 흥패에 대하여 함부로 예언하지 말고 오로지 하늘님 섬김에 정성을 다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말 도선대사의 풍수철학을 이은 고려시대 김희재가 이 신지비사를 언급하면서 저울의 저울추에 해당하는 오덕지, 즉 오방의 덕을 갖춘 땅이 한양, 지금의 서울이라면서 남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1170년경에 실제로 한양이 남경으로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고려가 삼경제도로서 송도가 수도, 평양이 서경, 경주가 동경이었는데 동경을 폐하고 남경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로는 진안의 서울은 저울대로서 소밀랑 마안의 서울은 저울그릇으로서 백악강인 지금의 평양, 번안의 서울은 저울추로서 오경인 오덕지로서 다섯 곳의 덕스러운 땅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변하여 고려시대 김희재가 주장한 오덕지는 오덕을 갖춘 땅으로서 즉 동서남북 중에 풍수적 기람을 따지어 명당 길지인 한양을 오덕지라고 한 것입니다. 고시야, 너는 농관이 되어 농사를 맡으라. 백성들이 밥 지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나무 껍질과 열매를 먹어 그 생명에 해가 되게 하니 토지의 성질을 보아 높은 데는 기장을 심고 낮은 데는 벼를 심어 씨 뿌리고 거두기를 철 따라 하되 오직 부지런히 할지어다. 여기서 고시는 삼사오가 중에서 농사 담당인 우가를 맡은 것입니다.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기장과 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척박한 곳에는 기장을 심고 물이 많은 땅에는 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 따라 잘 지어야 하는데 달력의 역자에 벼화자 두 개와 해를 가리키는 날 일자가 들어있는 이유로서도 알게 됩니다. 고시는 역사적으로 주로 농사 담당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시래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농사일을 보고 참이나 점심을 먹을 때 어른이 고시래하곤 하였는데 고시씨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즉 고시가 농사법을 가르치신 데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농사일 보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의식을 행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사기 치화기의 후반부인 신사기 치화기 2가 계속됩니다.